세계 4대 생불로 추앙받은 티나탄 스님은 명상 스승이자 평화 운동가였는데요. 스님은 프랑스의 수행 공동체 플럼 빌리지를 설립해 전 세계인들에게 불교 명상을 전파했습니다. 티나탄 스님의 생애를 최준호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틱나탄 스님은 1926년 베트남 중부에서 출생해 16살 때인 1942년 출가했습니다. 베트남 최대 불교연구센터인 인꽝불교연구원을 설립했으며 미국으로 건너가 프린스턴 대학과 컬럼비아 대학에서 비교 종교학을 공부했습니다. 스님은 사회적 실천을 강조하는 참여불교를 주창하며 소외된 이웃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앞장섰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자 전 세계를 돌며 전쟁을 반대하는 연설과 법회를 열었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와 교류하며 그가 베트남 반전운동에 뛰어드는데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Should be made in order to stop the flow of weapons in Vietnam either by the United States or by other countries. But that can be done only when there is already a commitment by the United States to withdraw in a certain period of time and the cessation of the killing. 적극적인 반전운동을 통해 노벨평화상 후보에도 올랐으나 베트남 정권에 의해 귀국 금지 조치를 당하자 1973년 프랑스로 망명했습니다. 프랑스에 머무르며 스위트 포테이토, 플럼 빌리지 등 수행 공동체를 만들어 세계 각국의 스님들과 함께 평화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끝난 후 프랑스로 들어오는 베트남 난민 보트피플을 위한 수용소를 세워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귀향, 화, 틱나탄의 걷기 명상 등 100여 권의 저서를 출간해 전 세계인에게 마음 수행 지침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불교의 명상법을 일상생활과 접목해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어쓴 저서들로 스님은 평화를 노래하는 살아있는 부처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틱나탄 스님의 수행법은 서구 엘리트 계층으로부터 열렬한 관심과 지지를 받았고 1990년 미국에 그린 마운틴 수행원을 설립해 불교 명상을 전파했습니다. And that is why mindfulness help us to look deeply into the difficulty, the suffering we have. And many positive will come out of that. It depends on our way of responding to the event. There are ways that can bring more suffering. There are ways that can bring relief right away and hope. And it depends on our mind. 지난 2014년 급성 뇌출혈로 혼수 상태에 빠졌으나 상태가 호전돼 2018년 베트남으로 영구 귀국해 원적에 들 때까지 뚜 히에우 사원에서 추석했습니다. 생전 달라이라마, 마하 고산한다 스님, 숭산 스님과 함께 세계 4대 생불로 추앙받았던 틱나탄 스님의 평화에 대한 가르침은 여전히 세계인의 가슴 속에 큰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If you know how to listen compassionately without judging, reacting, you can help the other person suffer less just after one hour of listening.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